오늘은 다이소에 파는 제품들로만 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뭐야, 너무 예쁘잖아. 강추! 어, 뭐야, 원래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칭찬 취소! 오. 솔직히 이거 다이소 퀄리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메이크업 브랜드도 아닌데 요즘 아주아주 핫한 화장품이 있죠? 바로 다이소! 요즘 다이소에서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좀 저렴하게 화장품을 만들어서 다이소에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 제품들이 퀄리티도 되게 좋아가지고 요즘 아주 핫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다이소 제품으로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메이크업 제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제품들도 좀 있었어가지고 수습템들도 많이 껴서 했었거든요. 오늘은 다이소에 파는 제품들로만 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잔뜩 사왔습니다. 진짜 내 돈 내 산. 하나씩 직접 메이크업 해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드롭비 컨실러인데 더샘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온 다이소 브랜드예요. 컬러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지랑 피치 그린 컬러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쿠션이나 이런 걸로 베이스 하기 전에 피치랑 그린 컬러로 먼저 코렉팅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다크서클 같은 것들 먼저 좀 커버를 해볼게요. 여기 밑에가 어둑어둑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도 살짝만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퍼프는 이거 저번에 한번 급해가지고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괜찮아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걸로 한번 블렌딩 해볼게요. 발랐을 때 되게 쫀쫀하고 그 더샘 컨실러랑 확실히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커버력이 강하고 매트한 느낌? 근데 코렉팅 효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붉은 빛이 확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그린 컬러. 코 옆 혈관이나 이런 붉은 빛이 조금 보이는 부분에 한번 올려줘 볼게요. 뭐야, 왜 이렇게 회색이야? 무서워. 꺼냈을 때 이 색깔이 그 애쉬 토프 이런 컬러라서 올리기 무서운데요? 제형은 그냥 피치 컬러랑 똑같은데 컬러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붉은기를 그렇게 잘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 이 세 개를 합치면은 9,000원인데 9,000원이면은 컬러 세 개 있는 더샘 팟 컨실러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약간 애매템? 일단은 이 정도로 좀 코렉팅 해주고 그 다음에는 바로 베이스 제품 한번 사용해볼게요. 파운데이션 두 개랑 쿠션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파운데이션은 더샘과 콜라보한 드롭비 브랜드고요. 그리고 쿠션은 투쿨포스쿨과 함께 콜라보한 태그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요 중에서 하나랑 또 요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반반씩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 태그 제품들 중에서는 하나는 듀이 스킨 쿠션이고 하나는 벨벳 커버 쿠션이어서 이 벨벳 커버 쿠션이 좀 궁금해요. 투쿨포스쿨이 되게 좀 세미매트한 제형을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요쪽에다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퍼프가 있고요. 퍼프는 약간 허술하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안에 보면은 이 뚜껑에다 양 조절할 수 있도록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어요. 5,000원짜리 용기인데 이렇게 디테일 챙겨준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찍어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양 조절을 해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오, 뭐야? 좋은데? 안쪽은 좀 촉촉하고 이 겉에는 약간 세미매트한 느낌? 살짝 잿빛 느낌이 있어서 좀 비비크림 바른 것 같은 느낌의 컬러여가지고 좀 그게 아쉽긴 한데 근데 피부 표현 자체는 되게 예뻐요. 막 두껍게 바르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커버력도 괜찮고 우와, 뭐야? 너무 예쁘잖아? 아니 이게 요즘 완전 핫템이라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하나는 커버픽 파운데이션이고 한쪽은 워터픽 파운데이션입니다. 저는 커버픽 파운데이션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손등에 좀 덜어서 이런 식으로 좀 콕콕 찍어볼게요.
확실히 커버 타입이다 보니까 좀 매트해가지고 각질이나 이런 데에 좀 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트 타입은 사실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러면은 그 정도를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커버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커버력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 느낌? 지금 한 겹 얇게 발랐는데 오히려 여기보다 커버가 좀 안 됐거든요. 한번 조금만 더 발라볼게요. 아, 안 됐네. 지금 여러 겹 발라보려고 했는데 여러 겹 해도 커버가 그렇게 잘 안 되고 각질 부각이 되면서 매트하거든요. 여기 피부 표현이 좀 얼룩덜룩하고 그래가지고 이 쿠션으로 조금 수정을 해야겠어요. 수정 화장용으로도 괜찮을지. 잘 올라간다. 아, 이거 쿠션 진짜 좋다니까. 제가 이미 파운데이션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도 얇게 잘 올라가요. 여기 조금 쿠션으로 수정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강추! 이렇게 쿠션으로 좀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컨실러 사용을 할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컨실러를 안 사용해서 이 베이지 컬러 한번 사용해볼 거고 그리고 또 드롭비에서 컨실러 펜슬을 같이 또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볼 건데 일단은 이거 이런 식으로 조금 커버해줄게요. 베이지 컬러는 괜찮네요, 역시. 원래 더샘 컨실러도 그렇지만 리퀴드 컨실러인데 좀 픽싱이 빨리 되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너무 굳기 전에 좀 블렌딩을 해줘야 돼요. 오, 깔끔하게 커버됐어. 컨실러는 커버력이 또 아주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에 잘 안 가려지는 흉터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 정도? 완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커버가 됩니다. 이거는 펜슬로 한번 살짝 커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펜슬 되게 부드럽다. 엄청 딱딱한 펜슬은 아니고 약간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좀 스틱에 가까운 느낌의 제형이에요. 이런 정도로 좀 커버가 올라가네요. 나름 커버도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냥 이어서 애교살에도 한번 얹어볼게요. 오! 엄청 부드럽게 발리네? 너무 부드러워서 지속력이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얘는 제가 봤을 때 애교살템은 아닌 것 같아요. 대충 문질렀는데 그냥 지워져 버렸어요. 차라리 스팟 커버나 뭐 점 커버 이런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눈썹 그려볼게요. 태그 제품 가지고 왔고요. 저는 라이트 브라운 컬러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 근데 이게 뭐야? 깨졌잖아! 어, 뭐야? 원래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아, 여기 뒤에도 깨졌네? 여기도 깨졌어요. 태그 아까 쿠션톤 퀄리티 좋다고 칭찬했는데 칭찬 취소! 아니, 쿠션 만드는 데다가 돈을 다 쓴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일단은 스크류 브러쉬로 먼저 눈썹 좀 쓸어주고요. 눈썹 한번 그려줘 볼게요. 컬러는 라이트 브라운인데 좀 붉은기 많은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발색은 진짜 엄청 잘 되고요. 되게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기는 하는데 아까 그 컨실러처럼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다 보니까 결을 하나하나 살리면서 하긴 좀 어렵고 깔끔하게 그릴 수는 있는데 이 눈썹 자체가 좀 뭉개져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저는 굳이 이 퀄리티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제 쉐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태그 브랜드의 쉐딩 제품 가지고 왔고요. 이건 이제 파우더 타입의 쉐딩이고 컬러가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보고 좀 놀랐어요. 보통은 웜쿨을 하면은 약간 명도는 비슷한데 웜톤, 쿨톤 차이만 줘서 내거든요. 근데 웜톤은 너무 어둡고 쿨톤은 너무 회색이에요. 웜톤 컬러에서 이 밝은 컬러 위주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밝은 컬러가 아닌데? 엄청 진하잖아? 이 왼쪽에 있는 밝은 컬러 썼는데 되게 진해요. 일반 쉐딩에서 어두운 컬러로 들어가 있는 정도거든요? 엄청 진해서 좀 많이 털어서 양 조절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컬러나 텍스처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턱 부분도 이 컬러로 해줄게요. 완전 가루가 날리는 타입은 아니고 쫀득쫀득한 그런 타입이거든요? 좀 뭉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쉐딩할 때는 너무 이렇게 쓸면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사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턱 쉐딩할 때는 괜찮은 것 같네요. 컬러가 좀 어두워가지고. 근데 피부톤이 좀 어두우신 분들이나 진한 컬러의 쉐딩 찾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밝은 컬러로 한번 애교살 음영도 잡아줘 볼게요. 좀 어두워가지고 애교살에 올리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와, 애교살 완전 잘 잡히잖아. 원래 일반 쉐딩으로 하면은 좀 여러 번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교살이 이렇게 빡 잡혀요. 뭔가 두 컬러 다 괜찮았으면은 5,000원? 오, 좋은데 했을 것 같은데 얘가 너무 어두워서 저는 이것만 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애매템. 추천이라고 하기에는 활용도가 낮아. 그리고 스틱 타입의 쉐딩도 가지고 왔습니다. 1호 누드 베이지 컬러 가지고 왔는데 이게 컬러가 황토색 같은 컬러여가지고 이거를 막상 얼굴에 얹으면은 낯빛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살짝만 올려보면 약간 요렇게 잿빛의 좀 노랑노랑한 느낌이거든요? 블렌딩은 되게 잘 되고 조금 두껍게 발리는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좀 비추. 약간 굳이템? 큰일 났어. 추천템이 없어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대망의 아이 메이크업을 해야겠죠? 트윙클팝의 글리터 레이어링 아이 팔레트 가지고 왔고요. 글리터 레이어링 아이 팔레트라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매트한 타입은 딱 한 개 있고 나머진 다 글리터예요. 여기 있는 컬러로 베이스 깔아주겠습니다. 가루가 조금 날리네요. 근데 뭐 베이스 컬러니까. 그리고 완전 밝은 컬러는 아니고 살짝 컬러감도 있고 좀 음영감도 있는 컬러네요. 언더 전체까지 베이스 깔아줄게요. 이게 처음에 딱 발랐을 때는 좀 가루도 날리고 발색이 좀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여러 겹 레이어링해서 바르니까 뽀샤시 해지면서 점점 블렌딩도 잘 되네요. 음영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음영 컬러가 없어가지고 아까 사용한 이 쉐딩에서 이 어두운 컬러 한번 사용 해볼게요. 아니 이거 완전 아이라인이잖아. 아니 음영 너무 잘 되는데? 이렇게 진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쉐딩이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음영 컬러로 너무 괜찮은데? 맞아. 이게 아까 제가 텍스처가 가루 별로 안 날리는 좀 쫀쫀한 느낌의 그런 텍스처라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올렸을 때 가루가 안 날려. 새로운 기능을 찾았다. 언더 쪽도 한번 잡아볼게요. 이것 봐요. 가루가 진짜 안 날리고 엄청 잘 잡힌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구매하면은 요거는 쉐딩으로 사용하고 요거는 음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글리터를 좀 사용해 줄 건데요. 첫 번째 컬러. 일단은 눈두덩이에. 오! 반짝반짝한데? 이거 괜찮다. 되게 착 잘 달라붙어요, 글리터가. 그리고 볼륨감을 엄청 잘 살려주는 그런 글리터예요. 오, 이거 너무 괜찮은데? 오! 드디어 또 나왔다. 다이소 추천템. 솔직히 저 이 두 개 컬러만으로 지금 좀 만족스럽거든요? 애교살에 올리면 예쁠 것 같아. 애교살에 진짜 이쁘다. 아니 하나도 안 날려요, 이 가루가. 엄청 잘 달라붙어 있어. 그다음에 완전 자글자글한 글리터 진짜 조금씩만 포인트로 한번 얹어줘 볼게요. 얘도 엄청 반짝반짝해가지고 너무 반짝반짝하잖아. 잠깐만 좀 털어. 제가 요즘 눈 앞쪽에 올리는 걸 좋아해서 앞쪽에 살짝 이렇게 얹어줄게요. 애교살에도 약간 붙이듯이 조금씩만 올려줄게요. 와우! 솔직히 이 정도? 진짜 다이소 퀄리티 아닌 것 같아. 음영 컬러가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이런 포인트 글리터로는 너무 좋은 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태그 아이라이너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펜슬 타입으로 된 그런 아이라이너이고요. 되게 얇은 아이라이너예요. 이걸로 한번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컬러가 다크 브라운인데 다크가 아닌데? 그리고 손등에 그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눈에 막상 그리려고 하니까 좀 뻑뻑해서 좀 그리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되게 뻑뻑한 만큼 고정력은 진짜 좋아요. 얘를 이렇게 문질러도 잘 안 지워져요. 발림성이 좀 어렵긴 한데 좀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사실 3,000원이니까 3,000원이면 괜찮지 않나? 쿠션이랑 팔레트처럼 강추는 아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괜찮템. 몇 가지는 추천템으로 해줄게. 마스카라는 트윙클팝의 사이즈 업 마스카라. 사실 제가 속눈썹이 보면은 진짜 짧아요. 그래서 이 속눈썹을 얼마나 살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모 자체는 되게 볼륨감을 살려주는 이런 빵빵한 모거든요? 근데 되게 작게 이렇게 화이바가 들어있어요. 일단 속눈썹 결을 좀 정리를 하면서 최대한 속눈썹이 길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트위저로 조금만 정리해줄게요. 뭔가 생각보다 엄청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마스카라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끝에 화이바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속눈썹이 좀 길어 보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약간 어디는 붙고 어디는 안 붙고 이러면 길어지는 데도 있고 안 길어지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런 타입 치고는 되게 깔끔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예쁘게 하려면은 여러 번 좀 더 빨라서 계속 수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타입의 마스카라 중에선 깔끔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인 그런 마스카라보다는 조금 지저분한 느낌? 언더에 바르면 좀 괜찮으려나? 언더는 오히려 괜찮을지도 몰라. 근데 확실히 언더에 바르니까 언더가 이렇게 길어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언더 마스카라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예쁘거든요. 약간 이 눈 위에는 좀 빈약해 보이는데 이 밑에는 약간 길이감 살려주면서 살짝 진하게 해줘서 여리여리한 느낌도 나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언더 마스카라로 진짜 괜찮은데? 언더로 추천템. 윗속눈썹엔 좀 별로인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이제 블러셔 해보겠습니다. 블러셔는 태그 브랜드이고요. 하나는 1호 베어 코랄, 2호는 페어 모브. 이제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제품이 같이 있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이 코랄 컬러를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모브 컬러가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엄청 쿨한 느낌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쁜데 되게 생각보다 좀 뮤트한 느낌이 나요. 약간 여쿨 뮤트 분들이 딱 쓰면 예쁠만한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완전 쿨 컬러는 아니거든요. 저는 웜톤 분들도 좀 핑크핑크한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요철이나 모공을 엄청 싹 메워주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뽀용해 보이지는 않고 그냥 딱 블러셔의 역할을 하는 정도? 근데 나름 컬러도 괜찮고 예쁘네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한번 사용해 볼게요. 핑크 컬러가 강하진 않고요. 피부에 올라갔을 때는 좀 코랄 느낌으로 올라가요. 아 근데 엄청 뭉친다. 컬러는 되게 예쁜데 확실히 좀 뭉치네요 많이. 광 자체는 예쁜 것 같아요. 반짝광으로 잘 올라가서 광대 쪽에 발라보면 이런 느낌? 이런 얼굴 쪽에 바르기는 괜찮고 코에 발랐을 때는 좀 요철 부각이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컬러감이나 이런 반짝한 느낌은 잘 살려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가격대 있는 하이라이터도 요철 부각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는 좀 또 감안할 만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 블러셔 컬러가 너무 예뻐.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추천! 마지막으로 대망의 립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왔고요. 둘 다 트윙클팝 제품인데 하나는 오버립 펜슬이고 하나는 광택 틴트. 입니다. 이 오버립 펜슬은 제가 애쉬 베이지 컬러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되게 애쉬한 느낌의 그런 컬러입니다. 일단 이걸로 입술 음영만 좀 잡아볼게요. 일단은 이 위쪽 입꼬리 쪽을 좀 잡아주고요. 이 컬러가 근데 엄청 회색빛이 좀 도는 컬러네요. 입술 라인 어두우신 분들한테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음영 잡는 용도로 생각을 했는데 음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밝은 느낌이에요. 전 오히려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어둑어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틴트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퓨어 글래스 틴트고 미들 로즈 컬러 가지고 왔습니다. 좀 로즈빛의 그런 컬러이고요. 손등에 잠깐 테스트했는데 착색이 바로 됐어요.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가볍게 한 겹 좀 발라주고요. 포인트로 조금 더 얹어줄게요. 어때요, 궁금이들? 예쁘지 않아요? 근데 완전 탕후루 립의 그런 광택까지는 아닌데 촉촉 쫀쫀해 보이는 그런 광이고요. 약간 끈적이는 느낌 있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되게 예쁘게 표현돼서 이 정도 끈적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야, 얼마야? 3,000원? 3,000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 이 두 개 조합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좀 발랐을 때 이거 좀 별로일 수도 있겠는데 싶었는데 입술 전체에 좀 음영 잡아놓고 이걸로 해주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이 이렇게 뮤트한 느낌이 들면서 립라인도 커버를 해줘가지고 인스타 필터 같은 입술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원래 이런 립라이너가 글로우 틴트랑 잘못 사용하면은 되게 뭉개지고 요플레 형상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서로 스무 흡수하게 잘 만나줘요. 그래서 끼인다거나 뭉친다거나 하는 거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솔직히 괜찮은데? 둘 다 추천. 그래서 일단은 머리만 좀 더 다시 만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슝!
이렇게 머리까지 좀 대충 만져주고 왔고요. 생각보다 뭔가 메이크업이 좀 반짝반짝하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돼서 약간 고급스러운 머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솔직히 이거 다이소 퀄리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보다 더 잘 된 것 같은데? 뭐지? 오늘 추천한 추천템들은 앞으로도 이제 종종 좀 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다이소 추천템들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궁금이들 제 영상 보시고 가성비 좋은 템들 득템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새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고요. 또 다른 다이소 꿀템들이 있으면은 우리 궁금이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봐요. 안녕!